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하루 앞둔 가운데 뭐 미국 시장은 조금 그래 상승을 했죠? 네, 어제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약간 반등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0.4%, 다우가 1.6%, S&P 500이 1.2% 반등을 했는데요. 뭐 이게 왜 반등을 했느냐?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이런 아침에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잠깐 흐름을 좀 보면은 5개월 상승을 했고요. 그냥 9월과 10월에 3대 지수가 모두 약 7% 하락을 했어요. 네. 지난주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잘 반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반등의 힘을 보면은 나스닥이 0.4%, 다우가 1.6% 올랐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빵주에 있는 빅테크주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네. 그쪽이 좀 약세였고요. 그리고 가치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뜯어서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이렇게 본다면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제 대선 하루 앞두고 이제 오늘 당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지만 네. 바이든 우세가 되면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미국이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대선 전에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그래서 대선 후에는 다시 상승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반면에 그 옛날 얘기고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 결국은 대선 후에 좀 가닥을 좀 잡아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매수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이 우세가 되는 쪽으로 좀 시장이 바라보고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네. 어제 시장에도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이 바라보고 상승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가지는 제조 PMI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이 59.3으로 나왔는데요. 네. 지난 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EQ 안 좋았고요. 3Q 넘어가면서 락다운이 좀 해소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유주나 이런 가치주들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 다우조수 산업지수가 더 상승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FOMC 회의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불복을 할지 우편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은 많지만 딱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이즈이거든요. 즉 결국은 정치적 노이즈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보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노이즈가 되면 부양책이 느려질 것이다. 결국은 내년까지도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내년 1월까지도.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구원투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연준 항상 구원투수로 시장이 어려울 때 구원투수로 나서줬는데 이번 FNC 회의가 끝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된 상황 속에서 정치적 노이즈가 있다, 혼란이 있다. 그렇다면 연준이 뭔가 해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여러 기대감 등등을 해서 뭐 미국 시장은 좀 올랐다고 치고요. 근데 이런 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에 괜찮은 시기입니까? 아니면 이때는 조금 피해 있는 게 더 바람직합니까? 요즘에 그게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 어제 뉴스에 보면 모건스탠리에서 대선 후에 미국 시장 5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도 좀 봤는데 50%요? 예, 어제 모건스탠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뭐 발표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질문 주신 그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타이밍 좋은 매수 타이밍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 5개월 동안 상승 후에 2개월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도 약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대선 노이즈, 바이러스 재확산, 그리고 연말에 수급 불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이번 하락에 들어가서 지난번처럼 급락은 아니었지만 이거 참고만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드리면요.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미국의 대선 노이즈는 정치적 노이즈고 그리고 기간의 악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악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악재인데 기간 악재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악재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시장을 판단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가 있는데 지난 봄처럼 대대적으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인 유동성 제공 그리고 추가 대책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결국 시행된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장된 것뿐이다. 늦춰진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연말에 수급 불안 이걸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신용 매물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점차로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정에서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거는 점차로 소멸될 악재다. 이거 역시도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하락에 2021년 상반기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들도 많습니다. 반대 의견은 그렇지 않다. 다 현금화해서 기다려야 된다. 좀 극단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똑같이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미국의 대선 후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미국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길고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도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도 봉쇄력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백신 치료제 나오냐 이거 계속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수급으로 보면은 시장이 불확실 상태에서 인덱스 자금이나 이게 원래 주요 메이저 자금들보다도 알고리즘 매매와 그리고 개인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도 미국도 그렇고 개인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푹 빠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사는 사람들의 반박을 지금 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그냥 현금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뭐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아, 그럼요. 전자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로 앞에 것을 매수 판단 매수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해서 계속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되는 의견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위험하다는 건 위험의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위험의 인지는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각자 투자자의 판단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거나 또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2천억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어요. 그렇게 많이 팔 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분들께 저 스스로도 그렇고 어떻게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냐면 제 생각의 결론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좋은 타이밍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좀 느리게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간이 미국의 대선 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나 이게 그냥 단시간에 일주일 만에 끝나는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으니 좀 더 느리게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거래를 지금 들어가서 요 대선 후에 반등하면 팔아야지 이런 거래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내년 1분기 최소한 아주 길게 아니더라도 내년 1분기를 바라보고 가져갈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팁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반도체나 IT 쪽이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요.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이번 3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멀티플이 굉장히 낮아진 종목이 많은데 그런 네. 종목을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런 종목을 내가 1,000만 원에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뭐냐 한 방에 사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오르면 팔고 이런 거래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분할 매수에 대한 한 다섯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200주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지길래 또 한 200주 샀습니다. 그럼 400주뿐이 못 샀잖아요. 그런데 네. 대주주 요건 뭐 유예한다 뭐 또는 대선 후에 의외로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확 떠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1000주 살려고 했는데 400주뿐이 못 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쉬움이 있겠죠. 다 샀어야 되는데. 만약에 10% 올랐다고 하면 아, 100만 원 벌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40만 원뿐이 못 벌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100만 원 벌 거를 40만 원뿐이 못 벌어서 60만 원 못 번 것은 리스크를 헤지한 비용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사서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기다리기만 하면 오르겠지. 뭐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아무리 가치 투자자라 하더라도 가치 뭐 글로벌 그루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단 타이밍은 다 보거든요. 다만 그 타이밍의 호흡이 다른 거죠. 단기 거래자들은 빨리 사서 빨리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길게 가져가는 분은 아주 천천히. 제가 지금 뭐 한두 달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큰 펀드들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뭐 6개월 동안 나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호흡이 긴 것뿐이지 네. 결국은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호흡을 좀 더 천천히 들어가고 그 이후에 리스크 헤지 차원에 내가 비용을 감안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어쨌든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그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종목 살 때만 그런 생각 난다니까. 딱 사자마자 결정했죠. 종목 결정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인데 어쨌든 타이밍도 내가 지금 이 시점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간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시장의 몫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에 대한 헤지를 하기 위해서 후회 심리적 타격에 대한 헤지를 위해서 지금 나는 전액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왜냐하면 지금이 시장이 그냥 편안한 시장이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드릴 수도 있겠죠. 또는 네. 올라가는 시장이면.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식을 언제 사지 하루 중에도 주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주식을 사야 되는 시간이. 시장이 강세일 때는 아침에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세일 때는 아침에 그냥 저점을 지금 올라버리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약할 때는 아침에 사면 꼭 물려요. 그래서 확인하고 오후에 야 이게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는구나 네?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확인하고 오후에 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지금 시장이 전체 시황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약할 때는 확인하고 천천히 나눠서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아, 뭐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 이러신 분들도 질문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타이밍보다는 그냥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하더라도 기왕이면 주식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는 시황이 이럴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주요 지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표들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표를 한번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WTI 선물이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 어제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34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해서 37달러 올라갔고 이건 PMI 지표 때문에요. 네. 그리고 위안화가 6.69 위안 달러 대비 원화가 1133원 달러 대비 이것도 약간 약세가 됐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약 27포인트 정도 있다가 지금 38포인트 갔다 지금 어제는 37.13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이 1896억 6달러 온스당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제가 쭉 다 같이 불러드린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그동안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바라볼 때 하고 지금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을 좀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거 되게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위험하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간 떨어져야 더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보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아, 시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뉴스나 아니면은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시장에서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구나.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게 이 부양책을 기다리는구나.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들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 있는 네.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이후도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대목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흔들릴 네. 때 항상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김영렬 센터장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김영렬 센터장 바로 모셔서 또 현명한 우리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선 끝나고 봬요. 고맙습니다. 대선 예. 날 뵈야지. 감사합니다. 대선 내일 투표 끝나고 예, 뵈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일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